농경지 지대론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제목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제목에 기초해서 학자들의 이름도 인용을 하니까 기억은 해줘야 돼요. 이거를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리카도의 차익지 대해서요.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이건 꾸준히 내는 거예요. 지대 발생 원인은 지대론에서 출제를 했을 때한 다섯 번 출제를 했다. 그러면 1번 지문으로 다 차익지대가 들어온 거예요. 차익지대가. 그러면 김총각, 이거 지대 발생 원인이 뭐 있었어? 발생 원인.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옆에 사람이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사람만 있었으면 내 이름 대고 다섯 대만 때리라고 그랬을 거야. 이걸 정 요게 지대 발생 원인으로요. 일단 토지에 대한 비옥도 있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희소성이 있죠.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 또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 세 가지가 일단 지대 발생 원인이 돼요. 세 가지가. 그리고 이제 리카도는요.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는 것이 이제 지대가 되는데 여기서 이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생산비는. 그러면 결국 지대라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생산물 가격의 크기에서. 그러면 이거는 비옥도의 차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토지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토지를 통해서 얘를 생산하고자 해요. 밀을. 그러면 이거를 생산할 때 리카도는 토지라는 것은 생산 요소로 보는 것이 개념이 아니죠. 고전학파 경제학자니까. 그러니까 토지 말고 노동하고 뭐가 투입이 돼야 돼요. 예, 자본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 줘야 되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뭐는 줘야 돼요. 예, 이거는 리카도는 생산 요소로 본 거니까. 그죠? 그런데 임금에 대한 것이 50만 원이고요.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게 50만 원이에요. 근데 요 토지에서는 밀을 생산해서 100만 원 정도에 대한 수확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나면은 남는 것 있어요, 없어요? 0이 되겠죠. 네. 이 토지를 뭐라 그런다? 한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카도의 논리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아요. 요거를 이제 시험에서 가끔 써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토지는 얘보다는 비옥도가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정도에 대한 수확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뭐가 일정해요? 생산비가. 생산비가 일정한데 얘는 비옥도가 좋아서 조금 더 많이 팔을 수 있어요. 그러면 50 주고도 남는 게 있죠. 요게 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가치를. 근데 얘는 비옥도가 더 좋아서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얘들에게 지불하고도 얼마가 남겠어요? 100만 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남는 이윤을 갖다가 농부가 가져갈 수 있냐면 농부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급이 나눠져 가지고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건 한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50만 원의 이익이 남죠. 그러면은 이 차익을 농부가 가져갈 수가 없는 게 한계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부가 이 토지의 지주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을 경작하게 해주면은 나는 남는 차익을 너에게 뭐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대로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근데 원래는 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영국이란 나라에서는 밀을 생산을 할때 이게 이제 밀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하면요. 얘를 생산할 때 80은 수입을 해서 쓰고요. 자체 생산은 20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는 수입에 의존을 했는데 그 당시 영국이란 나라에서 곡물법이라는 걸 제정한 거예요. 곡물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밀의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것만 경작을 해도 충분히 그 수요가 충당이 됐는데 이게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 수요가 충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까지도 경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이 차액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대가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지대다? 차액지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압축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막 풀어서 해봤더니 풀어서 하나 압축해서 하나 반응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포인트 되는 거라도 정확하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대한 거에서 거기 보면 지대 발생 원인에 따른 부분, 예, 그거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가게 되면 평가 나와 있죠. 그래서 위치 문제를 경시했고요. 비옥도의 차이만 중점을 뒀고 토지 소유자가 요구가 있으면 최열등지라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티넨에 무슨 지대라고 있어요? 네, 위치지대라고 있어요. 티넨의 위치지대 개념은요. 티넨의 이 농업입지론인 고립구 이론에 기초한 거예요. 고립구 이론. 여기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요거는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 있죠. 이게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 이게 수송비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요. 수송비를 뺀 게 지대가 되는데 튀넨의 논리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해요. 그러면 결국 지대는 어디서 결정이 되겠어요?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많아지면 지대가 싸질 거고, 그죠? 수송비가 적게 들면 지대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걸 이런 고립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교육은 없고요. 근데 이 고립국 안에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고립국에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은 여기에서만 거래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뭐가 많이 들겠어요? 수송비가. 그럼 지대가 싸지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가 비싸져요? 그러면 이 소시장에서 가까운 곳은 토지 사용료가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작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물이 있죠. 걔만 경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튀넨이 제시한 게 원예 농업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다 밀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꽃을 재배하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틀려지게 되면 지대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뭐를 제시했냐면 목축업을 제시했어요. 그 목축업이라는 거는 양이라든가 소를 사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립국의 주요 운송수단이 뭐였냐면 우마차였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체가 운송수단이니까 운송비에는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양이나 소를 사육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목축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도 보면 왜 대관령 쪽에 가면 목장 있고 그렇잖아요. 서울의 명동에도 목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좋죠. 뭐 양하고 소가 뛰어놀고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우유를 생산하면 그 한 팩에 얼마 받아야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팩에 못해도 한 1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될 거라고요. 그 비싼 임대료를 주고 거기서 소를 사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는 현대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현대 도시도 도심에 가까운 곳에서는 좁은 면적의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죠. 건물이 고층화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들만 들어오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위치의 차이가 무슨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수송비 차이. 그래서 수송비 절약변이 곧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는요. 각 지점마다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예, 아주 유력한 이론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 도시 토지론에도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위치지들에서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튀네는 고립국 이론에서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고 지대의 차이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2번에 보면 튀네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놨죠. 그 얘기는 튀네는 이 고립국 안에 있는 모든 토지에 이거는 똑같다고 본 거예요. 뭐는. 비옥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비옥도가 똑같으면 지대의 차이는 뭐의 차이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곧 지대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튀넨의 논리도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차액지대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 시킨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위치지대에서도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논리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위치에 따라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송비의 차이가. 에? 에, 그게 작물에 대한 경제학에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마르크스는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도에서 찾았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가죠.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제도상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 사유재산제도.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다 국가 소유지. 근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개인이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인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심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가 됐든 비옥도가 좋지 않든 간에 무조건 뭐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지대는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뭐냐면 남의 땅을 사용하면 무조건 사용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가 좋든 안 좋든 비옥도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래서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지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요. 어디에서도 지대가 성립하는 거예요. 한계지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는 최열등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도 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네, 지대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기 한계지가 있죠. 한계지가. 한계지에서 차액지대 있죠. 얘는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절대지대는요? 성립하죠. 그럼 한계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차익지대는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겠죠. 한계지 안쪽이니까. 절대지대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한계지 바깥으로 가죠. 차익지대는 안 되죠. 절대지대는 성립을 하죠. 그래서 절대지대는 한계지대를 초과하는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옥도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무조건 뭐가 지대는 성립하는 게 그게 절대지대 개념인 거예요. 이거를 가끔씩 써줘요. 한 번은 답으로 유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는 한계지에서도 뭐는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지대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절대지대에 보게 되면요.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해놨죠. 즉 최열등지나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가 있으면 지대가 발생한다. 그리고 지대의 상승이 곡물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해놨죠. 그쪽은 아까 설명해드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계지에서는 이윤이 없잖아요. 이윤이 없는데도 얘는 지대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지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뭐가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하니까. 토지 사용료가 비싸지니까 어차피 농부들도 아직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상품의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르크스의 논리에서는 뭐가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해서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했으니까 지대라는 건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통적 의미의 지대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의미의 지대론 그래가지고요. 거기 보면은 입찰지대론이라고 있죠. 이게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에요.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은요. 일단 튀넨의 고립국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의에 나와 있죠.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은요. 튀넨의 농경지 지대로 낸 사고를 도시 공간으로 확장해서 입지 지대 및 입찰 지대 곡선으로 도시 토지의 이용 분할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럴 때 거기 입찰 지대를 보시면 지대라는 거는 매상고에서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뺀 게 지대라고 해놨죠. 그건 튀넨의 위치 지대 개념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심 지역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많은 지대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용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해당이 될 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요.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튀넨의 위치 지대에서도 뭐가 일정해요? 생산비는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입찰지대라는 것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고 해놨죠. 네, 그거는 이제 밑줄 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 지문에서 입찰지대라는 것이 이게 이제 설명이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가 지대. 여기가 거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요 토지 있죠. 예, 요 토지는 뭐가 좋아요? 예,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입지 조건이 양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입지 잉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입지잉여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목이 좋아서 얻는 일종의 초과윤이에요. 초과윤. 입지잉여의 의미가 뭐냐면 초과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사용하면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 이 그림은 없어요. 교재에. 설명해드리니까. 그 4번 지문에 대한 것 있죠. 입찰지대란 어떤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낙찰받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대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크기는 점점 감소하고요. 용도별로 입찰지대 크기가 감소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토지는 많이 있는 게 아니죠.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토지의 현재 사용료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일 때 만약에 이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A라는 업종은 이게 이제 수년가인 거예요. 700만 원에 대한 수년가를 얻을 수 있고요. B라는 업종은 500만 원. C라는 업종은 300만 원에 대한 수년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전부 다 뭐보다 커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수년가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투자를 해서 했죠. 수용가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어? 수용가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투자해야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종의 초과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사용료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이렇게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목이 좋아서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3개 업종이 경쟁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하고 계약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입찰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1,700으로 올라가요. 얼마에서? 1,000만 원에서. 그러면 3개 업종 중에 여기 있는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은 뭐가 되겠어요? A밖에 없는 거예요.
A는 1000만 원 주고도 700만 원의 초과는 얻을 수 있으니까 최대 700만 원까지는 지대를 저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얘도 줄 수는 없죠. 그 이상 주게 되면 정상인도 확보가 안 되니까. 근데 얘들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여기를 얘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토지도 역시 경쟁에 의해 가지고 이게 1500으로 결정이 되면 B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C에 대한 것은 1300을 지불할 수 있는 C가 여기를 차지하겠죠. 그죠? 그러면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예, 이거를 쭉 연결한 선을 입찰지대곡선이라고 그래요. 요 자체가.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그래서 뒤로 보시게 되면 그 166쪽에 맨 상단에 가면 입찰지대곡선이라고 있죠. 이제 입찰지대곡선은 도심으로부터 한 기지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일 때 토지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을 보면 생산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입찰지대곡선은 오양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예전에 15회 때 한번 나왔던 질문인데 얘가 보면은 이렇게 볼록하죠. 볼록하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볼록하다는 형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제 기초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거는 잘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거기 밑에 가면 예제 하나 있죠. 예, 예제 보면 차액 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 책임의 법칙을 전제한다고 해놨죠. 그리고 3번에 가면 튀내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용이 이루어지겠죠. 또 5번의 차액 지대설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2번의 절대 지대설에서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죠. 절대지대는 무조건 지대가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읽고 1분 안에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도시지대하고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고 해놨죠. 근데 그거 말고 먼저 옆 페이지에 가면 박스 있죠. 참고난에 가게 되면 첫 번째가 경제지대죠. 2번이 독점지대죠. 근데 3번에 보면 준지대라고 해놨죠. 예, 그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오지선다잖아요. 예, 오지선다인데 우리 지금 풀었던 건 차액지대가 두 개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럼 통상 보게 되면 얘네가 몇 개예요? 네 개. 얘까지 하면 다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선다를 구성하면 얘까지 요즘 들어와요. 준지대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지대라는 거를 순수지대하고요. 준지대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지대라는 것은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순수지대. 그 다음에 준지대라는 것은 건물 등과 같이 인간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준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해서 취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자, 단기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의 물리적 공급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단기에. 얘도 없는 거예요, 단기에는. 단기에는 건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건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뭐가? 공급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럼 얘도 일종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자연물인 토지와 같이 생산이 고정돼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크기랑 유사하다 그래서 무슨 지대? 준지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가 되더라도 토지는 물리적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얘는 가능하죠. 그 때문에 준지대는 단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에는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서 한 두어 번 인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해본 거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지대라고 그랬을 때 생산 요소 하면은 뭐 있었어요? 토지, 노동, 자본. 근데 노동 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토지하고 자본이 있죠. 예, 요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해서 우리가 생산을 한다라고 가정해요. 근데 요때 토지하고 자본은 완전한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가정해요. 즉 토지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도심이 있었을 때요. 자본하고 토지만 결합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도심 지역은 토지 사용료가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의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에 자본의 투입비를 크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즉 건물을 고층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곽은 토지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량을 늘리고 자본의 투입비를 적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는 이렇게 우회양하는 등량 곡선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러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10에다가 2를 곱해도 20 나오죠. 2에다가 10을 곱해도 20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토지를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아요. 단 토지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무슨 이용을 하는 것이? 집약적 이용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효용을 갖다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있죠. 대체성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네? 아, 이거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는 산업들이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반대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그래가지고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참고란에 가면 경제지대라고 해놨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우리가 이제 파레토 지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대를 가게 되면요. 전용 수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대라고 있어요. 작년에 이거 제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목을. 그래서 이 경제 지대라는 것은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것이 바로 뭐냐면 경제지대고요. 여기 있는 전용 수입은요. 우리가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했었냐면은 경제론에서 균형할 때 봤던 거예요. 균형.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요. 이게 균형 거래량이다라고 해봤었죠. 균형할 때. 네. 그러면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자도 만족하고 공급자도 만족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시장의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균형 거래량이 100개예요. 그러면 공급자가 이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생산비는 충당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생산자의 이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이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노동과 뭐를 자본을 투입을 할 때 토지에 대한 대가가 300원이고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가 200원씩이에요. 거기에다가 생산자 이윤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겠어요? 800원은 받아야겠죠. 그렇죠?
이 800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용 수입이라는 거예요.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있죠. 그러니까 800원을 받을 수 없으면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용 수입이 되는데 경제지대라는 건 뭐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생산자의 총수입은 요 네모난 면적이라고요.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800원만 받아도 되는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돼 있으니까 요 면적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겠죠. 이게 경제지대라고요. 이게. 거기 보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왼쪽 그래프 보게 되면, 그죠? 전용 수입하고 뭐가? 경제지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네? 그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변호사가 몇 년 전에 이 구급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필기시험을 합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사법고시 그 연수원 출신이래요. 이게. 그러면 현직 변호사인데 구급공무원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급공무원에 합격을 하면 연봉이 만약에 한 3천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서 벌어들이는 연봉이 얼마라고 그러면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관계를 보면 이 사람은 이 직급을 가는 것보다는 현재 이 지위를 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시험을 응시했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수입이 이거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있죠. 네, 그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그게 전용 수입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조차를 받지 못하면 전업을 하겠죠. 아니면 다른 용도로 토지용이 이루어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해 가요. 거기 가면은 변호사 초임 연봉이 1억을 넘어선대요. 그죠? 그러면 이 1억하고 총수입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여기 있는 전용 수입이 3천이죠. 요거 빼면 남는 게 7천이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경제지대라고요. 일종의 무슨 이윤? 초과이윤인 거예요. 초과이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연봉을 억대 이상의 연봉을 보장을 받겠어요? 희소하니까.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국에서 공부라고 그러면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고액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저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경제지대가 나와 있고요. 생산요소에게 지불되는 소득 중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고요. 전용수입은 생산요소가 다른 부분으로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 지불돼야 되는 최소한의 소득을 전용수입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전용수입인데 경제지대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로 가시면은 도시공간 구조이론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복습을 잘 해야 돼요. 이제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제 해결은 잘 안 돼요. 복습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면 4월 달까지면은 이게 이제 진도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 5월이 되면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5월 달부터는 구조 한 거에 대해서 계속 복습 작업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지금서부터 해야 돼요. 지금서부터.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지. 그게 이제 무난하게 동차를 해볼 수가 있다고요. 이걸 계속 끌고 가서 7월 달이 됐는데도 1차가 불안하면은 2차를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 8월 달 넘기면은 그냥 올해는 1차만 해보고 내년에 2차를 하고 이렇게 갈려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이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이거 작년 시험에도요. 1차 합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한 3만 이렇게 넘게 나왔는데 그 양반들로 작년에 1차 합격했을 때는 그 순간은 좋았을 거예요. 떨어진 것보다 나니까. 근데 지금 공부하면서 아마 죽을 지경일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에 한꺼번에 끝내는 건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고 그렇지 않겠어요? 올해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 남아서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 앞서서 그냥 본인이 그냥 남아서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막 갖고 와서 물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그럼 조금 있으면 저희가 가늠을 해요. 이분은 올해 되겠구나. 이분은 올해 잘하면 1차만 되겠구나. 이분은 내년에도 또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있죠. 네. 구별이 돼요. 유추가 되는 거예요. 유추. 네. 그게 김총과 지금 위험하다고. 어? 위험해. 내가 볼 때. 어? 왜냐하면 가끔씩 물어봤을 때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오는 게 조금은 낮아야 되잖아. 이렇게 뭔가가 아, 이 김총각이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비슷하면 도대체 얘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잖아. 어? 아버님은 혹시 이거 모니터링 안 하시지? 어, 다행이지. 아버님이 모니터링 해갖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계속 얘기 같은데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또 큰일 날 거 아니야. 어? 그 용돈에 지장이 있어? 작년에 해간 그 총각 하나 있었어. 총각 하나 있어가지고 걔는 진짜 이거 아버님이 이걸 모니터링을 하셔갖고 아니면 아버님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이 공부하셨대요. 이게 그러니까는 수업을 듣는데 찾고 아무개 총각 하는데 우리 애 같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용돈이 깎여가지고. 어, 나중에 걔가 찾아와서 사정했었어. 이제 한 번만 더 깎이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걔 오면 물어보질 못했어요. 물어보지 못했어요. 딱 물어보다가도 얼굴 보고 저 카메라 보면은 못 물어봤었어요. 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아, 참. 여기도 제목을 기초해서 이게 지난 3년 사이에 계속 문제가 인용이 되는데 작년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작년에 힌트를 준 게 뭐냐면 역시 학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겠어요? 다핵심이겠죠. 얘도 예전에 문제 줄 때 등장한 거예요. 호이트.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논리는 뭐냐면 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하게 돼 있어요. 그죠? 도시 공간 구조는 팽창할 때 얘는 어떻게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애가 보면은 이게 선자 있죠. 이게 부채 선자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얘기고 얘는 보면은 다핵이라고 돼 있죠. 복소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이론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튀넨 있죠. 예,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시카고 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시카고시 같은 공간 구조가 모든 도시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론적인 한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거주지의 공간 분화 과정을 친위과 계승의 과정으로 보고 생태적인 과정에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원상으로 그 공간 구조가 확대돼 나간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지역이 있냐면요. 중심 업무 지구라는 게 있고요. 중심 업무 지구를 둘러싸고 이렇게 무슨 지대가 존재한다. 점이 또는 천이지대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점이지대라는 논리는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을 점이지대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어요. 내측은 공장이 있고요. 외측은 불량 주거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계 근로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일자리 얻기 위해서. 그럼 들어와서 걔네들이 공단 지역에다가 이제 공단에다가 직장을 잡게 되면
주거를 정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거 환경이 좋은 쪽까지는 갈 수가 없고 공장 주변에 소위 얘기한 대로 우리가 벌집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쪽방 이렇게 되게 하고 우리나라는 방이 하나 있으면 두 칸으로 나눠서 쓴대요. 그래서 오전 근무조, 야간 근무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명이 한 방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국 애들은 이걸 4등분 해가지고 그죠? 그걸 이 커튼 치고 그 안에 2층 침대가 들어가 있대요. 그 걔네 8명이 쓰는 거예요. 걔네는. 근데 걔네는 왜냐하면 임대료가 살인적이잖아요. 임대료. 그 홍콩 아시죠? 예, 네, 홍콩에 우리나라 기준하면 8평인가 9평 아파트가 13억인가? 홍콩은 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소개가 된 게 뭐냐면 인공 섬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섬을 만들어서 거기다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 한 24만 가구를 거기다 지어가지고 그거를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홍콩에서는 집 산다는 건 말도 못하고 또 임대료가 살인적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쇼핑하기 위해서 노비자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할지 쓸 때만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생활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거주를 해요. 하다가 소득이 좀 이제 늘어나고 저축이 좀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거주지가 분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화되겠죠.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도 몇 년 지나서 소득이 좀 되고 그러면은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쪽으로 거주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분화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만들어지고요. 맨 외곽에는 무슨 지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930년대 미국을 기준하게 되면 주로 중산층들이 여기 산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부인은 애들 데리고 여기는 학교 있죠. 여기 학교가 다 여기 있으니까 학교 보내고 남편만 출퇴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를 우리가 이제 통근자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쨌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나갈수록 지대라든가 인구 밀도는 낮아지고요. 범죄라든가 빈곤이라든가 또는 질병과 같은 도시 문제 있죠. 네, 이거는 낮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이게 도심에 가까울수록 이게 작아진다면 틀리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자, 요거를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위치예요. 여기 있는 점유지대 있죠. 네, 얘 위치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중심 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죠. 얘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보다 도심 가깝게 위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얘가 왜 도심 가깝게 가냐면은 그렇죠. 직장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관계는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173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양가로 3번이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돼서 성장하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범죄, 빈곤,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근데 요 동심원 이론은요. 단점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카고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도시의 팽창은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론을 수정 보완해 준 게 호이트의 무슨 이론이다. 선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보편적인 이론이라고 취급받아요. 얘는 미국의 시카고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호이트의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중심 업무 지구가 있으면요. 도시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시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버젯이랑 똑같이 이 원형의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발달하는 건 아니고요. 뭐가 만들어지면요. 이런 식으로 가로 있죠. 예, 도로가 연결이 되면 설치가 되면 이 도로를 축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을 변형한 형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열리게 되면요. 이 도로는 도심까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고급 주택지구가 들어서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 고급 주택지구는 아무나 못 들어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설 수 있겠어요? 주택 가격에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가 이렇게 선형으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뭐가 발달한 것에 원인이 있다. 교통의 발달도 원인이 있지만 이거 못지않게 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소득의 증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 교과서상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된 게 없는데 이 실전에서는 두 번 나온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자, 도시가 성장을 할 때는요. 교통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고급 주택단지가 조성이 가능한 거죠.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들어서면은 중산층 등은 요 주변에 모여 사는 거예요. 중산층 등은. 그러면 저소득층 있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갔겠어요? 저소득층으로. 동심은 이론상에서는 요 도심 주변에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도심의 주거 환경이 정비가 돼요. 그러면 도심에 있던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과 공장지구는 다 외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이 외곽에 있다고요. 그러면 공장지구 주변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여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주거지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주거분리가. 그러면서 얘는 이 교통, 이 도로를 축으로 해서 도시가 이런 식으로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이 아니라 원을 변형한 형태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별 모양의 도시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호이트의 무슨 이론이다? 선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형 이론. 이게 부채 꼴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 부채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연결하면은 별 모양의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대한 거. 그리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요, 뭐를 하나 또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이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가 도심 가깝게 위치했잖아요. 예, 근데 선형 이론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174페이지 가면 맨 상단에 양가로 2번의 내용이 있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도시 주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라고 해놨죠. 이게 결국은 소득의 증가라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라고도 출제할 수도 있고 소득의 증가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도 비판이 있죠. 왜냐하면 도시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도시의 팽창이라는 것은 얘를 중심으로만 이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급 주택지구 있죠. 네, 이것만.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미국의 개발업자들이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그 당위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이 주택 지어갖고 분양하는 애들이니까 그걸 이론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애초에 용역을 그걸 위주로 써달라고 용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급 주택지구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그래도 동심원 이론보다는 얘가 훨씬 더 보편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우수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 얘도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은. 제목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학개론이 이게 다 번역물이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것을 뜻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내용도 정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단핵 도시 과정이에요. 단핵 도시라는 것은 도시의 핵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다핵이라는 것은 도시의 핵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도시의 팽창은 여러 개의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이론을 결합을 시킨 게 해리스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있죠. 예, 그거를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175페이지 가시면 맨 상단에 양가로 2번에 핵의 성립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특정한 입지하고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은 그 위치와 시설을 중심으로 핵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요. 도시에는 새로운
주택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런데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아무데나 조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거주의 쾌적성이라든가 생활의 편리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조성이 될 것이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는 제품을 생산해서 수송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특정한 위치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핵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면 한 장소에 입지하려고 하는 유사업종 간의 집중지향성이 있죠. 예. 이거는 동종업종의 집중을 통해서 핵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을 때, 그게 이제 근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런 거죠. 대학가 아시죠? 대학가. 네? 저게 대학가라는 건 뭐냐면 타운을 형성하는 거예요. 서울의 신촌을 우리가 대학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신촌에 가게 되면 Y대하고 이 대학하고 S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가면 주거지 다 있어요. 여기 백화점이나 유통이나 지하철 이런 거 다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모이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핵이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서로 입지 분리해서 입지하려고 하는 분산 지향성이 있다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 5번이 상류층 주거지역이죠. 근데 6번이 공업지구죠. 서로 정반대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통적인 부천이 서울의 종로에 있었어요. 종로구에 가회동, 평창동 이런 데가 부천이에요. 근데 예전에 구로공단을 조성할 때는 서울시 면 외곽 있죠. 경계에다가 조성해 준 거예요. 멀리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그러는 과정에서 핵이 또 나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질 활동 간에는 분산해서 입지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심 같은 지역에는 아무 업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특별하게 뭐 어렵거나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내용을 정리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어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79페이지에 예,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얘기하시죠.